일단 물을 끓이고 있는데 마늘 물 끓여야 돼서 인덕션을 쓰고 있어. 마늘을 좀 묻혀야 될것 같아. 저기 찌개는 있는데 마무리 좀 맨날 김치만 먹을 수 없잖아. 도라지 국내산, 예, 친암 국내산, 예. 뽀글의 콩나물, 예. 곱슬의 콩나물. 이렇게 세 개만 할게. 한 번에 세 가지 하려면, 향이 없는 것부터. 얘는 그냥 묻히면 되거든요. 얘는 살짝만. 얘부터 하고, 얘 똑같은 물을 쓸 거예요. 또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끓인다는 것은 뭐, 무가치한 일이지. 콩나물을 이렇게 찬물로 한두 번 씻은 다음에 뜰채에 걸러요. 그 다음에 이제 끓잖아요. 그냥 빨래 들어가요. 제 스타일인데 넣고 막 건지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콩나물이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해주세요. 온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지금. 온도가 세요, 지금. 뜨거운 물에, 아주 뜨거운 물에, 고온의 물에, 온수에, 빨리 데치고 가요. 나가고 싶은 놈을 하나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줘야지. 얘 지금 살고 싶어 힘들어 하잖아, 얘 혼자. 살고 싶냐? 더 뜨거운 데로 가라. 아우, 쟤 뜨겁겠다. 미안해. 전화 줘. 2분 지났죠? 2분 30초 됐겠는데. 이건 이만해서 일단 불을 끄신 다음에 뜨겁진 않거든요. 얘가 잽싸게 건져. 그래도 하나 도망갔잖아. 보세요, 하나 도망갔네. 이탈자. 저 배반이야. 배반 배신자. 우리 마누라 같은 배신자. 해서 양부치면 되고요. 양부치면 상관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 때는 거 올려놓고요. 요거면 이제 정수기에서 찬물을 뽑아야 돼. 정수기에서 찬물을 한번 헹궈요. 찬물을 한번 헹구는 게 꼬들꼬들하고 좋아요. 포인트. 그냥 붙여도 상관없어요. 큰 차이 안 나요. 이렇게. 저희 집 정수기가 커요. 이게 업소용 사이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영상이 올라오는데, 동영상. 이렇게 해서, 저희 집 프라이팬인데, 이거 물이, 넣으면 물이 빠지겠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이 치나물을 까요. 이 치나물을 도라지에 묻히면 되고요. 저희 집 근처에는 이거 반대쪽인데, 그 한국마트라는 그, 대형마트가 하나 있고, 중대형.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식자재 마트보다 더 큰 마트가 하나 있어요. 동탄이 되게 엄청 큰 도시라서, 마트 사이즈 자체가 커요. 그 농민마트라고 뭐 체인점 있죠? 농민마트는 체인점이 또 있고. 이제 잠깐 또 제가 씻어서 데칠게요. 예.
살짝만. 얘는 사실 데치지 않고 그냥 먹어도 향기가 좋아요. 시나몬은 데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멸치 액젓이나 뭐죠? 간장이나 아니면 참치 액젓 같은 거 있죠? 참치 액젓이 맛있긴 한데. 아니면 쯔유 이런 것도 있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살짝 참기름 뿌려가지고 계속 뿌려서 부쳐 드시면 돼요. 된장을 한 숟갈 정도 드셔도 되고요. 취향대로 드세요, 취향대로. 들기름은 살짝 뿌리셔도 되고. 마늘, 파마나 양파는 들어가고요. 청양고추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고, 그래. 나물, 뭐, 어차피 치의 향기가 독특하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게 좋긴 해요. 살짝만 데치는 거. 그냥 이렇게, 이따 보세요. 제 스타일로 그냥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거든요. 일단 추를 잘 씻어주고요. 한 두세 번 헹궈주시고요. 좀 치가 살아나요. 뽀송뽀송하게. 시선 치료를 이제 모래막에 이렇게 모래 펄펄 끓이면 안 돼요. 물이 좀 끓잖아요. 이렇게 살짝만 뿌리고 가라. 원래 날로 먹는 게 맛있어요. 생으로. 맞죠? 이렇게 너무 독하지 않고 이렇게 끓는 물이라서 이런 데만 해주고 가세요. 그렇고서 이렇게 치가 조금 센 편인데 치가 좀 컸네요. 많이 컸네요. 이건 좀 연한 치가 더 맛있긴 하죠. 곰치, 참치? 참치는 바다에 나오고 참치는 다랑어라고 부르죠. 참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뭐 다랑어 종류가 많던데. 저는 생으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가 생으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누런잎은 빼고요. 누런잎은 빼고 시들고 이렇게 그냥 인덕션 꺼도 되겠어. 이렇게 가서 빨리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갔어요. 저위 채반이 많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나. 여기 쭈글쭈글한 거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들은 거거든요. 썩은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시들었어요. 먹을 때 입감이 안 좋거든요. 먹을 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 먹었다고 죽고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빼요. 이건 이제 얘들은 이제 사실 잘라서 줄기만 먹으면 돼요. 줄기 이파리 버리고 또 빼고 이 데치면요 이 시들은 게 태어나요. 이게 겉에서 보면 파라서 모르는데 데치고 나면 시들은 게 부시나요. 얘도 이제 정수기로 찬물을 좀 뽑아요. 냉수를 뽑아요. 자, 한번 헹굴 거니까. 괜히. 좀 마시고. 어우, 시원하다. 난 아주 목마른 산잔 마셨어. 어차피. 수돗물을 먹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게 다 정수기 써야 되는지. 하느님께서 진정 원하는 삶인지. 땅속에 우물과 지하수는 왜 못 먹게 되는 건지. 환경이 이렇게 오염이 됐는지. 의아스럽죠.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건지, 만족스러운 삶인 것인지, 건강을 생각해서
정승윤 씨가 또 하나 바꿨어. 올해서 정승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재신청했어. 정승윤은 그냥 필터 때문에 그냥 임대로 쓰고 있어요. 계속 필터를 갈아야 돼서 코디들이 관리해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사면 계속 옛날에 썼거든요. 옛날에 웅진 코에 계속 필터 가르라고 전화가 그러면 계속 돈을 엄청 내더라고. 그냥 아예 한 달에 25,000원 낸다고 했어. 큰 사이즈인데도. 저도 오래 쓰니까 좀 깎아주긴 하죠. 까막잎은 떼고요. 여기에도 물기를 좀 빼주세요. 얘도.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가 많이 사라져요. 도라지 한번 씻어놓을게요. 이렇게 쥐나물하고 저기 콩나물이 물기가 차반에 물기가 빠질 동안 저는 당근을 약간 잘랐어요. 제가 저 허옇게 막 묻히는 그 콩나물 별로 안 좋아해서 색깔이 너무 썰렁하잖아요. 콩나물만 보시면 이렇게 너무 그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색깔 나라고 당근을 좀 넣은 거예요. 오로지 모양만 내놔둔 거예요. 원래 모양을 내려면 이거 콩나물에서 홍고추를 넣어야 돼요. 홍고추 괜찮잖아요. 우리 청고추는 많은데 홍고추가 없어. 따로 사기가 그렇잖아요. 김치 담을 때 불려서 쓰기도 그렇고. 홍고추가 뭐 흔히 사실 거의 필요 없거든요. 사실 맛에는 차이 아무 상관없어요. 모양뿐이야. 모양뿐. 그새 제가 파두 뿌리를 깎고 청양고추 하나를 꽂혀야 될 거예요. 콩나물이 될 거예요. 콩나물. 지난번에는 안 넣으셔도 돼요. 양파는 전에 반 남은 게 있었고 하나를 또 깎았어요. 양파는 제 아내가 전에 깎아놓은 거예요. 제가 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된장 한 숟갈을 제가 봤어요. 또 떨어지려고 엎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엎어졌으면 내가 버렸을 거야. 들어가라. 된장이야. 어차피 콩나물 묻힐 거거든요. 참기름을 살짝 개는 게 좋아요. 된장은 제가 좀 이따 비닐장갑을 낄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 한 손이 지금 없어요. 한 손이 지금 저거 있다고. 한 손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지금 한 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매실청도 매실 다 써요. 매실청도 매실청이나 올리고당 같은 걸 넣으세요. 이제 저 진간장을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위생장갑을 하나 미리 꺼내놨어요. 이 마누라를 시키든지. 오늘까지 휴일이거든요. 제 집에 있어요. 큰 놈. 자요. 자는 게 아니라 컴퓨터 치고 온것 같은데. 다진 마늘 반숟갈만 넣고요. 콩나물에 마늘 많이 넣으면 맛없어요. 저희 집에 어머니 표 고춧가루가 있거든요. 그냥 좀 밀폐시켜야 돼요. 색깔 이쁘죠? 애가 있어가지고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 숟갈 정도 넣는다. 이게 제가 반씩 두번 넣었거든요. 거기다 참치액젓 있죠? 한라 참치액젓이 좋고 다른 거다 제품이 좋아요. 많이 넣으면 짜니까 일단 좀 넣고 싱거우면 다시 한번 넣어요. 여기 간장 써도 돼요. 간장. 진간장에 진간장 쓰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진간장을 쓰시면 올리고당을 좀더 넣으셔야 돼요. 감칠맛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 된장하고 마늘하고요. 요 파도 잘라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양념장이 만들어졌어요. 파마늘, 양파, 청양고추,
그다음에 이제 올리고당이나 뭐요뭐 요죠? 예. 매실청 넣으시면 되고요. 설탕을 참 넣으셔도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수프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콩나물에 들어있어요. 예. 좀 비싼 콩나물이라서. 무침용, 예. 무침용 수프. 다 저거 MSG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깨소금만까지 뿌렸죠. 그 다진마늘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묻혀드릴게요. 예, 물기가 빠졌잖아요. 물기가 빠졌으면 올 빼고 거치대가 없는 유튜브 보시잖아요. 거치대가 없는 유튜브. 저는 뺏겼어요. 예, 뺏긴 게. 아, 그 금동이 내 누나 주고 왔어요. 갔다가 그 누나가 또 고장났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주고 왔어요. 호맹이 수연님이 사준 거는 너무 커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스탠드? 서서 방송하는 거 그런 걸 내가 서서 방송할 일이 있냐? 그 작까만 거 이런 요만 안전벨트 줘야지. 두개 사왔어? 두 개. 코브라 참패인 것도 있고 이런 데다 걸어놓고 막 벽에다 걸어놓고 하는 거. 나한테는 무용지물이라고. 나한테 이걸 왜 줬냐고. 호맹이 수연 아는가? 누나야. 필장감 씌고 저좀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 잠깐 내가 좀 묻혀 이거. 장갑 좀 쳐봐. 묻히고만 가. 내가 묻힐 수가 없어. 장갑 좀 장갑. 오이. 콩나물이야 이거. 말좀 해. 맛있어 안 맛있어? 그래. 그러니까 뭐 요런 아저씨가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맛있겠네. 목소리 나목나목 목소리 힘 이거 없어 이거 지금. 감기 네 사정이고 자식아. 그러니까 내 아이 그 사정 이해해줘야지. 빨리 숟가락 빼고 해야지. 뭘 숟가락을 빼고 그래서 난 숟가락은 손가락으로 훑어야지. 숟가락은 이거 자꾸 내가 손으로 훑어야지. 이걸로 이렇게 손으로 훑어야지. 뭘 이렇게 아니 근데 훑어 손으로 훑어야 손가락으로 훑어야지. 아니 손가락으로 훑으라고 바보냐? 손가락들 이렇게 훑으라고 손가락으로. 아, 오케이. 아, 이거 멍청한 놈. 누구 닮아서 이렇게 멍청하냐. 애비는 안 닮았어. 엄마 내가 요리를 안 하잖아. 니가 안 해도 막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상식적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쟤가 그걸 모르냐? 걔 그렇게 빨리 치고. 빨리 치워, 이거 치워. 딴 집에 갔다가. 공간이 없잖아, 지금. 아빠 요리할 땐 아빠가 다 해야지. 아빠가 뭐 요리하지 마. 요리사가 아니야. 요리사가 혼자 다 나는 그냥 하지. 우리 엄마 대신 해주는 거야. 요리사가 아니야. 요리사, 아빠 항상 요리사가 매일. 3년 잡탕 요리지, 이건. 매일매일 요리사는 매일매일 요리사. 요리사는 요리사지. 인정을 갖고 싶은 건 요리사면서, 뭐, 이렇게 치운 거할땐 바로 요리사 버리고, 그냥 바로 다른 걸로 하는 거 말하는 백종원보다 세긴 하지. 되게 나쁜, 아저씨, 그 심각한 발언이요. 충청도 사람인데, 아빠랑 같은 사람인데, 백종원도. 백종원은 고향이 학교지. 우리 엄마 고향이 아니었을 때. 거기, 학교야, 학교. 예산. 예산하고, 거기, 사산하고 붙었어. 옆에가 삽교고 옆에가 봉산이고 덕산이고 태안이고 막 그래. 이쪽은 아산이고 막 이쪽은 온양이 원래 아산이거든. 맛있겠냐 안 맛있겠냐? 그래. 그래가 뭐야 인마 어른한테 자식아. 맛있겠냐 안 맛있겠습니다. 맛있겠냐? 맛있겠습니다. 너 자식 이게 내 친구라 이 흑살이 껍데기 말해. 내가 너가 설탕 살이 많다고 몇 번을 얘기했냐? 이 그지 같은 놈아. 저기 막 간파봐 간파서 싱거우면 저 액젓을 더 넣어. 참치액을 좀 더. 그만 좀 비비면 맛이 부서져. 너무 많이 비비면. 그래서 빨리 봐. 빨리 맛을 보라고. 어떻게 맛을 봐? 맛을 봐야지 밥은냐, 맛? 장사 하루 이틀 하냐? 자, 싱거워. 좀 싱거워도 돼. 자, 싱거워. 아주, 아니, 안 짠데? 딱 괜찮은 것 같은데? 나 괜찮아. 거짓말 치지 말고 아까 싱거워. 나 괜찮아. 괜찮아? 나한테도 괜찮은데. 네 엄마 때문에 싱거워. 네 엄마 때문에 싱거워. 살짝 딸 수도 있다, 이거. 아, 콩나물에서 물이 나와서 괜찮아. 음식은 더 짜지지 않아. 싱거워지지. 이렇게 해서 콩나물을 무치면 끝냈어요. 네, 콩나물 무치면 저 새끼가 말을 안 듣네. 아, 컸어.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계속 그랬어. 아우, 자식. 크면 빨리 그래서 같이 데리고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분갈시켜야 된다고, 20살 처먹으면. 네. 그래서 미국 애들은 20살 되면 다 나간다는 것 같은데. 만 18세에 나간다고 했나? 무슨 말 공감하시죠? 예. 아주 자식들이 제비 없이 큰줄 알아 자식이. 곧 고지 같은 새끼만.
생각고추 빠졌네, 자식. 생각고추는 야, 나 그냥 고사 지내라, 고사. 제가 좀더 잘라서 따로 넣을게. 이거 콩나물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고, 이제 도라지 씻어서 그냥 저거는 그냥 파마를 양파 넣고 그냥 무쳐 먹으면 돼요. 저걸. 초고추장에다. 요거 이제 취 데친 거는 이제, 아, 저 새끼 또 올라오면 또 뭐라 할 텐데. 잔소리 안 붙죠. 아이고, 고생 이제 물기가 빠졌어요. 물기가 빠진 취나물은 이제 데쳐서 지금 한 20분, 30분 뺐거든요, 물기를. 된장하고 파마늘, 양파, 참기름, 생양고추는 안 넣었고요. 예. 그 다음에 깨소금. 예, 파는 사실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취향 때문에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 깜빡했다. 다진 마늘을 좀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버무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끝났어요. 저는 불은 또 지나갈 텐데. 드래! 한 번만 더 해줘, 이거. 드래! 어이! 크라들! 드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줘, 나 손이 없어. 빨리 가까워,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이거 도라지는 제가 닦아서 물기를 쳐서 정수기를 한번 닦아서 이렇게 빼놨어요. 이거 다 닦아 놨거든, 다시. 위생감자 할게요, 위생감자. 정성을 다해서 묻혀봐라. 감기 걸려서. 감기는 이사장이구나. 감기 걸려서 여기다 지 감기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감기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러니까, 네 동생은 왜, 네 동생은 이렇게 우유를 막 그래, 그래. 주물주물 해야 돼, 일단. 그냥 주물주물 해야 돼. 그 된장을 부셔야 돼, 된장. 된장이 떡졌잖아, 봐봐. 그 된장을 부셔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된장을 원래 처음에 된장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내가. 참기름 깨소금, 예, 그러다가, 요, 참치 액을 좀 넣었어요. 간장 넣으셔도 되고, 멸치 액젓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기는 올리고당을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한번 더 말해 됐을 것 같아. 잠깐만. 아이 떡신하고 막 이쁘게 잘잘 모아. 그래, 아빠가 딱 야, 저기 인덕 좀 뭐지 낙엽당에 담을 수 있도록 딱 네가 만들어 줘야 돼가. 너희 사랑해 줄거 아니야, 인간아. 그저 뜸이나 그만 좀 비비고 인마. 딱 모으라고. 와, 담을 수 있도록. 그래, 바보냐. 나이는 똥꼬으로 먹는 게 아니고, 나이는 머릿속으로 먹는 거야, 머릿속. 잘좀 해라. 계속만 뭐, 계속은 다 썼더라. 내가 먼저 뿌렸어, 계속. 수고했어. 넌 먹을 자격이 조금 있다, 10%. 10%만 있어, 너는. 둘째 아들은 맘껏 먹으라, 너는 내 새끼니까. 저 새끼는 주워온 새끼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고, 쟤는 사왔어, 저기. 사왔어. 사왔어, 저기. 제 아버지는요, 영등포 4번 출구, 거기, 이렇게, 앵벌이 하는 아저씨가 제 아버지,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아우, 짜증나, 저 새끼. 진짜 짜증나. 쟤 태어날 때부터 기분 나쁜 놈이야. 날 괴롭혀, 이때까지. 계속 제 친구를 알아, 자식이, 자식. 아우, 열받아. 35살 어린 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친아물 무침은 끝났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저는요, 그냥 생으로 그냥, 살짝 간장 뿌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참기름 뿌려서. 그 정도. 예. 별로 무치면 향이 사라져요. 예. 데치지도 않고 저는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생으로. 이렇게 이제 요 지나면 끝났고, 요거 잘라서, 예, 도라지 초장 뿌려서 무쳐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파마늘하고 이제 양파하고 그냥 도라지, 예. 초고추장만 넣으면 돼요. 예. 식초. 식초 정도? 고추장, 식초, 설탕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고추장은. 알았어요? 더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드세요. 예. 백도라지. 예. 도라지, 백도라지. 아우, 노래가 안 돼. 내 노래를 못 불러요. 피아노 잘 치는데. 나 도라지 하나 찾을게. 도라지가 그 도레미솔라밖에 안 들어가요. 공성각지고. 민어 쪼국이라서. 흑건으로 사세요. 흑건. 흑간은 백간이 한 개도 안 들어갈 거야, 아마. 도라지, 알이랑, 예.
묻혀드릴게요, 그거 잘라서. 그냥 가위로 잘라도 돼요, 가위로. 도마에 올려놓으면 귀찮아요. 도마 닦기 힘들어. 이 도라지는 이제 제가 도토막을 한 4토막 냈어요. 도망 냈고. 도라지 만들면 하얗잖아요. 썰렁해서. 당근을 좀 넣어서 색깔 나라고. 당근이나 홍고추 이런 거 넣으시면 조금만 넣으시면 좋아요. 사실, 아주 색깔이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맞기도 좋다. 뚝배기가 장맛이다. 이런 말이 있죠. 도라지는 이제 초코시장, 제가 초코시장이 원래 냉장고에 있으니까 넣을게. 또 열심히 올리네. 누가 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또제 알림 소리가 영상 좀 올리는 소리에. 도라지는 일단 제가 손가락이 없으니까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 조금만. 여기에도 많이 넣으면 안 돼. 애기가 있어가지고. 모든 음식 만들 때 제가 늦둥이 생각이 나요.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두 번만. 계속 조금밖에 안 남았대요. 다진 마늘 이렇게 하고요. 예, 밤하늘 양파 이렇게. 양파 넣으면 되고. 도라지 된장은 안 넣어도 되고요. 역시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한 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놈 새끼 빨리 방학 저 개학해야 되는데 내일 개학하나? 아 어떻게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 학원도 안 가고 지긋지긋한 놈. 자전거를 팔아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버는 지 몰라. 나한테 만 원도 안 주면 돼. 선물은 가끔 사주지, 선물. 이상한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을 딱두 번만 뿌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냉장고에 또 아삭이 고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그냥 잘라서 넣었어요, 지금. 홍고추 넣을 수도 없고. 홍고추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아까 야채 당근 들었고요. 양파 파마늘 고추 이렇게 들었어요. 참기름 약간 들었고 깨소금 들어가고 고춧가루 약간 들었어요. 수래! 수래! 수민! 수민! 수래! 수민! 대답을 안 하네. 마지막. 도라지. 마지막, 세 가지 요리 한번 하려고 힘들어 죽겠어. 빨리 끝나, 너 놀러 가라. 놀아, 아빠가 나가서 소육국밥이랑 그런 먹어야 돼. 자전거 부리던가. 힘들어, 어제 이래가 허리 아파 죽겠어. 그럼 또 훑어야지, 장갑을 찌고, 반대쪽에. 한번 자, 훑으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은 치고, 손가락은 쳐, 단지 다 쳐도 돼. 도라지. 백도라지. 도라지 불러봐. 배워갔냐? 도라지 중학교 때 나오는데 도라지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초등학교 나오냐?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하는 거 많이 흘리고 그 지랄이야 자식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안 마야 도라지 괜찮아. 죄송합니다 하느님. 네, 용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 자식은 나한테 더한 얘기 더한 말도 더한다 이 자식은. 뭐야 난 뭐 아무 말 안 하잖아. 이 자식은 나한테 더 심한 얘기 욕도한다 이거. 욕 안 하는데? 너 새끼 더 한다. 욕 자체 아예 안 해. 넌 반성문 그냥 쓰고 시작을 하고. 난 욕을 아예 안 해. 반성문 시작하고 쓰고 시작을 하고. 난 자식. 쌍욕 자체가 난 쌍욕 자체를 입에서 못 꺼내는 사람이야. 애들한테 어떻게 쌍욕을 하면 그 불황당한 자식이지 그. 엄청나게 많지. 김정일보다 더한 놈이야 그. 엄청나게 많지.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이야. 어서 어디 갔어? 그만해, 그만, 다 좀 먹어도 돼. 아, 그래, 고생했어. 아빠 고생했습니다. 한 방에, 자식아. 고생했습니다. 하나 맛좀 보고 가자, 이게. 맛좀 봐봐. 아빠 입에다도 하나 넣어주고, 네 동생 좀, 네 동생 좀 본받아라. 그래. 네 동생 좀 본받아, 자식아. 자, 너도 하나 먹어봐야지. 됐어. 맛있네. 시초를 좀 넣어야겠다, 시초. 시초 한번 살짝 뿌려서 끝낼게요. 예, 초고추장이 이제 좀 지나면, 저 속기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초고추장은 이제 너무 오래 사용하면 나중에 초상기가 날라가가지고 식초 한번 뿌려서 이제 끝낼게요.
맛있게 드세요. 계속 뿌려서. 네. 계속 많이 뿌리면 금방 상해요. 이제 도라지가. 안 뿌리는 것도 괜찮아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담아드릴게요. 제가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냉장고 밖에 또 식초를 좀 갖고 왔거든요. 식초 하나 갖고 왔어요. 어디 건데? 식초를 좀 뿌렸어요. 새까맣게. 이렇게 담아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리는 끝났는데, 일단 담고 사진 찍고 끝내드릴게요. 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거지도 끝냈어요. 제가 바로 끝냈어요. 저희 아내가 절대 오늘 설거지 할 여인이 아니거든요. 부대찌개는 남은 게 있어서 제가 끓이고요. 저 소주는 한잔 했고. 난일 가야 돼. 주요는 아니고, 다른 일을 좀 해야 돼. 가볼 데가 있어. 부천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리 끝났어요. 얼마 남았냐? 너무 또 이게 양이 얼마 안 되면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너무 많으면 마음이 아주 평안한데. 이렇게 해서 도라지 무침, 예, 백도라지. 그다음에 이제 좀 늙은 치나물, 예, 늙었어요 치즈가, 예, 좀 샜어요. 이제 콩나물 무침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다 이제 저는 부대찌개나 아니면 번데기탕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번데기는 청양고추하고 저거 느성이한테 밥한 마리만 넣고 그렇게 끓여 먹으면 돼요. 저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파 여기 파마를 양파 넣고 그냥 끓여 먹으면 돼요. 국물 버리지 않고 국물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 끝내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찰칵 끝. 맛있게 드시오.